폴스타의 폴스타2가 페이스리프트되면서 보조금을 더 받게 됐고 말도 안 되는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전륜구동을 후륜구동으로 바꿨고 모든 스펙이 강화됐는데요. 직접 실물을 보면서 확인한 변경점과 배터리 정보,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폴스타는 신생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로 국내에도 폴스타2를 판매 중입니다. 다만 경쟁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최근 성적은 주춤하는 분위기인데요. 다행히 내년부터 폴스타3, 4, 5, 6까지 줄줄이 나올 예정이고 최근 이 폴스타2도 역대급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원래 페이스리프트라 하면 열의 아홉은 디자인 업데이트가 주요 변경점인데요. 하지만 이번 폴스타2는 특이하게도 파워트레인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름도 더 뉴 폴스타2 같은 게 아닌 업그레이드 폴스타2로 정해졌죠. 차량의 전장은 4605mm, 휠베이스 2735mm로 여전하며 아이오닉5보다 살짝 작은 덩치입니다. 각진 전면부에선 그릴부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엔 검은 그릴부에 사각형 그래픽을 촘촘하게 박아 고객들이 익숙해야 내연기관 스타일을 따라했다면 이번엔 그릴 전체를 차체 컬러로 덮어버렸습니다. 실물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으며 폴스타는 이를 스마트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카메라와 중거리 레이더 등 각종 센서들이 모인 공간이란 뜻이며 이렇게 칠해버림으로써 전기차다운 맛이 살았고 폴스타3 같은 차세대 모델들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게 됐죠. 그릴 하단을 보면 공기 흡입을 위한 긴 구멍이 보이는데 여기서 모터와 배터리를 식혀줍니다. 각진 LED 헤드램프는 T자 형태의 DRL이 여전히 빛나는데요. 폴스타4부터는 램프가 완전히 4개로 쪼개져 제네시스와 같은 쿼드램프를 만듭니다. 측면부에선 SUV에 가까운 지상고에 세단 같은 루프라인을 가져 크로스오버임이 선명하고 공기저항을 낮추기 위해 크기를 줄인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가 독특합니다. 앞문 하단에 보면 차명 그리고 탑재된 배터리 용량 등이 작게 써있는데 이전보단 살짝 간소화됐습니다. 정말 전자제품을 보는 것만 같죠? 검은 플라스틱 클래딩 속엔 최대 20인치의 휠이 들어가고 폴스타 특유의 금빛 캘리퍼가 빛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후면부에선 좌우가 이어진 D자 테일램프가 직관적인데요. 폴스타2라는 차명조차 써있지 않은 극한의 심플함이 여전하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11.5인치 터치스크린이 선명하며 기본 탑재된 T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서울시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활용해 도심 내 실시간 신호등 정보, 배터리 잔량을 기반으로 한 충전소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음성인식 AI인 누구를 비롯해 웹서핑 그리고 웨이브와 같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준비됐죠. 차량을 결제 수단으로 쓰는 인카 페이먼트 시스템도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싱글 모터 모델에선 기존 전륜구동 방식이 이제 후륜구동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며 차세대 모터 및 인버터를 탑재했습니다. 무게 배분부터가 기존 55대 45에서 48대 52로 변경돼 핸들링이 향상됐는데요. 싱글 모터의 경우 기존 대비 68마력 증가한 299마력, 50kgm의 토크를 제공하며 최고 속도도 시속 160km에서 이제 205km까지 향상됐습니다. 제로백도 1.2초 단축한 6.2초를 기록했네요. 기존과 같은 LG의 78kWh 배터리를 썼음에도 32km나 늘어난 449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듀얼모터의 경우 기존보다 13마력 늘어난 421마력, 75.5kgm의 토크, 제로백 4.5초를 마련했는데요. 무게배분 역시 50대 50으로 맞춰졌고 상시 4바퀴 굴림이던 이전과 달리 이제 급가속 등 필요할 때만 앞쪽 모터를 사용하기에 주행거리가 45km나 늘어난 379km를 달성했습니다. ADAS 부분에선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조향 어시스트,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등 기존의 옵션으로 제공됐던 사양들이 이제 기본 적용되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현재 출시가 완료됐으며 롱레인지 싱글 모터의 가격은 5,590만원, 듀얼 모터는 6,090만원입니다. 전력 효율이 개선되면서 보조금도 각각 500만원과 225만원으로 눈에 띄게 올라갔네요. 자, 이 정도 가격과 상품성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을 폴스타가 열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팟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